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7월 28일 삼천포에서 문어배를 탔습니다. 작년 겨울에 활바람 터진 날 물문어 미니대회 했던 그 배 이래피싱을 탔는데 삼천포 선착장에서 타가지고 지금 미조면 남해까지 내려오시네요. 거의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만도가 있고 그 밑에 몽도레변 바로 앞이네요. 저희 여기 휴가지인데 자 오늘 7월 28일이고 안녕하세요. 오늘 만조가 9시 9분이고 오전에 간조가 15시 15분이니까 겁니다. 오늘 진종일 날물 낚시하는 것 같은데 진종일 날물이죠? 싱커를 그래서 좀 무겁게 30포를 시작했더니 묵직합니다. 장비는 제로타커스 뭐 릴은 제가 그렇고 합사는 막합사 1호 원래 1.5가 있었는데 그거 감을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밑걸림인데 설마 처음부터 뜯기겠어? 처음부터 뜯겠네요. 아이 이런 자작액인데 9루까지 맞춘 녀석인데 하나 나왔나 봅니다. 아흐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털리다니. 아이 1호 악수였어. 깔끔하게 털리고 시작하네요. 오늘 날씨가 덥긴 더운데 습하고 햇빛이 안 쬐네. 요즘에 30마리 나오나요? 예? 30마리 나오나요? 때까지 떴으면 정말 보기 드물게 햇볕이 없습니다. 야, 배를 살짝 끌어주시죠. 이거 봐, 이 선장님이 서해권처럼 배질 내주세요. 좀 끌었다가 다시 줄 잡아주시고 미조리도 지나서 사도? 애도? 그 사이입니다. 섬치기 하신 거예요. 사도와 애도 사이 퀴즈 한번 해주세요. 이래호 선장님이십니다. 젊은 선장님이신데 배질 잘해주시고 삼천포 이래호입니다. 선장님 네. 어제 여기서 좀 나왔어요? 네. 한 며칠 계속 오픈만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어복이 없나? 정원호미래. 아니다. 지금 물이 좀 약하고 예. 물 좀 가요. 문어도 물이 좀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오늘 간조가 9시 9분인데 지금 시간이 7시 반입니다. 아, 여기 내려오기 전에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여수권에서는 적조 관련 없는 고흥 쪽 고흥 앞바다까지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조류가 바닷물의 대류 현상으로 산소량 떨어지는 게 없어진 현상이 새벽이면 해소가 됩니다. 근데 적조라는 게 빈산 수계가 먼저고 그 다음이 적조인데 그런 현상 나타나면 바닷물이 이런 색깔을 띄지 않는다고 해요. 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
이해 한 마리 나왔는데 저는 아닌 것 같고. 혹시 끄지 않아도 살살살 끄야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자, 7시 반인데. 오! 살살살살 끄면서 하루. 예, 예. 여튼, 물색은 적적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진짜. 이제 됐습니다. 앞으로 약간 캐스팅해서 살짝 뚫어보라고 하시니까. 히트! 아, 한 마리 잡으셨어. 아이고. 수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초. 네? 수초, 중간쯤, 네. 예, 예. 중간쯤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크다 이거. 어이구야. 와, 통발대. 바쁜데 입문 잡아야 되는 거. 와, 벽에 다 들어가 있네 여기. 뭐예요 이게? 아, 용치. 용치 놀래기랑. 1타 3피가 아니에요. 1타 몇 피고. 이게 뭐예요 저게? 저 빨간 거. 수미야. 수미들. 와. 어? 아이씨, 이런. 홀랑다 털렸네. 좋아. 예. 자, 초반부터 엄청나게 털리네요. 통발을 먼저 올리시다니. 낚싯대가 멋지게 휘었는데. 문어를 하도 오랜만에 탔더니. 오랜만에 하시는 거예요? 예. 문어가 배신을 때리네. 씨알이 아직 조금 작다. 지금 저기 쪽 올라왔을 때는 제 씨알이 아예. 낚시를 다 뺐어요. 가지가지하네요. 와, 진짜. 삽질하면 안 되는데 삽질을 심하게 하네. 아, 조합도 좋았는데. 이건 문어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못 잡는 겁니다 지금. 나만 삽질이야 나만. 아까 말 뭐라 하셨죠? 예. 세 마리, 네다섯 마리씩 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저만 삽질하는 거예요, 이게. 자, 특이한 거 하지 말고.
초반에 약하면 약한 대로 괜히 마음이 급해졌어. 어쩌려고 그랬을까. 400 정도 되겠다. 오, 잘 나온다. 사진 한 번만 찍겠습니다. 이제 봐서. 아, 액션이 독이 됐네요, 액션이. 지금 옆에 컨닝을 좀 해보니까 오히려 높게 위아래로 고폐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잡으십니다. 왔죠? 저 여섯째. 요거는 오. 아, 그래도 두수 했습니다. 서해권의 인기 좋은 선사는 어종이 뭐든 간에 몇 번 찍어보고 잘 안 나오면 계속 포인트를 이동하십니다. 1회 피싱 선장님이 꼭 그러시더라고요. 좀 했는데 나왔다가 좀 안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동이야.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저는 두 수밖에 못했는데 양옆으로 뒤에서 환호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펴져 있으면 후킹이 돼도 빠져버리죠.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히트. 야. 오. 아. 모두 다 아쉬워하시네요. 모두 다. 좌측에 여성 주사님 계시는데 정말 잘 잡으십니다. 자, 히트. 아이고, 쭈꾸미. 방생 전에 세수. 그리고 방생은 이건 그냥 뭐 저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보다는 권고사항은 있지만 강요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마리수가 몇 마리 나왔다 이거 알려드리면 소식 전하고 좋잖아요. 우와, 사이즈 나왔어. 멀리서 얼핏 봤는데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두 종류를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9월, 10월까지는 9월은 쭈꾸미, 10월은 갑오징. 네 마리째. 아이고, 그만하네요. 몇 마리 나오겠죠? 자, 마리수 많이 나오네요. 네 마리째. 자, 계속 옵니다. 요건 좀 크다. 이거는 잡아도 되겠어.
조금 커졌네. 400이 될까 말까 하겠는데 이 정도는 담죠. 라면용. 이제 만조되고 초날물 되니까 이게 막 과도한 액션 오는 안 먹히는 것 같아. 원래 원줄만 흔들었다가 스테이, 원줄은 반복하는 건데 오히려 칼라에 반응한 것 같습니다. 6월 7월은 근근히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산란 이룬 녀석들은 빠져나간다고 치고 문어가 3차 4차 산란을 하는데 한 두 번째 산란 정도가 지금 나오는 사이즈예요. 바닷속도 완전히 정글입니다. 이게 서로 먹이 사슬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쭈꾸미가 있다면 문어한테 다 먹혔을 거예요. 문어가 동족 상장하는 녀석 중에 대표적인 녀석이죠. 8월 후반 하순으로 넘어가면 머리는 굉장히 크고 다리가 짧은 녀석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녀석들은 동족을 잡아먹은 녀석들이 고단백 섭취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생하는 의미가 좀 잔인할 수도 있는데 다른 문어의 먹이라든지 그 녀석이 살아남으면 가을에 좀 큰 녀석으로 만나겠죠. 문어 낚시는 감 잡고 이런 게 없어요. 원체 두 종류 중에 좀 무거운 녀석이라 쭈꾸미가 왕쭈꾸미인데도 문어만큼 물속 저항이 심하진 않습니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와 뒷편을 어떻게 이 방 자리를 막 하는데 지금. 와 진짜 크다. 이야 저 한 800대 있습니다. 저. 키로는 채 안 되겠고. 히트. 와 뒤에 사장님 잘 잡으신다. 오 히트. 부부조사님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잡으시네. 아 이거 얼굴 자꾸 노출되면 안 되는데. 애기 보고 알았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휴가 갔어요? 아, 예. 예 같이 지금 삼천포에 있습니다. 지금. 한치로 많이 못 잡으셔. 예 마지막에 갈까 말까 생각 중인데 금목이 끝나면서 갈치배들이 한치를 잡더라고요. 한치 올해 처음 해봤는데 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거. 한치요? 예. 재밌어요? 예 진짜 재밌습니다. 영상 봤는데. 예. 사장님은 1회피싱 선장님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아시고? 예. 와. 예, 예. 아니, 다른 거 모르겠는데, 선장님이 잘생겨가지고. 아닙니다. 어? 이거 챔질 안 했는데? 얻어걸리네, 얻어걸려. 아, 이거 참, 옆에 계신데 살려주기도 뭐하고. 아, 근데 이건, 예, 예. 제 가치관이라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통만 없으면 자, 여섯 수. 어우, 머리 숨 잘 나오네요. 아직 초반인데. 애기 후계 나오는 거 보니까 마름도 좀 있고. 와, 진짜 잘 잡으셔. 뭐, 예스, 야호, 이러면. 뒤편에 또 여성 조사님이 계시나 본데 뭐 감탄사가 나오면 여지없이 잡아내십니다. 오 히트. 이쪽 라인에선 저 후미의 사장님께서 계시네. 저 반대편 라인에 밀리지 않는 대표가 한 명 밀리세요. 차라리 아예 없으면 짠 다시 너무 무서운데
고통스러운 소리. 미친 거야, 미친. 아, 꽝 한번 지르고 싶네. 내가 꽝 한번 지르고 싶네. 크게 지르세요. 작은 녀석 한 마리. 아이고 참. 일곱 마리. 마리 수만. 얘가 얼마 됐지? 아유, 요건 더물만하다. 먹을만한 거 한 마리 잡았어. 그렇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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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크다! 오! 좋아 좋아 사이즈 좋아. 자, 두 마리만 더 잡으면 두 자리 싸우고, 두 자리 싸우면 좀 여유롭게 하죠. 자, 한 마리째. 오, 먹을만해. 뭐야? 우리 손으로 지금 이거 뭐야? 자, 한 마리. 10마리. 자, 10마리인데 자, 두 자리 됐습니다. 자, 10마리니까 아, 이제 느긋하게 좀 해봐야지. 전반적으로 씨알이 좀 작습니다. 제가 지금 10마리 중에 4마리를 챙겼는데 4마리도 400g이 채 안 될 것 같아요. 자, 11마리. 마리수는 잘 나오네요. 오, 사이 좋다. 오. 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600. 아, 저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쪽으로 가서 한 대여섯 마리 한 것 같은데. 아이고, 오르내리락 하니까 죽겠습니다. 어우, 소리 소문 없이. 사실 앞에 경치는 예쁜데 너무 더우니까 경치도 눈에 안 들어오네요. 전 굉장한 골초인데 담배도 맛이 없습니다. 하도 더우니까 목소리도 변하네. 하긴 한데 여름철 완수 아이템이죠. 우산모자. 우와, 모자 저런 거 쓰셨네요. 2,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예예. 냉면인가 국수인가. 와, 일단 저걸 먹어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 와, 대박이다. 뒤로 그냥 저희는 안 되나 봐요. 순간만 저는 웃자고 한 소린데. 아이고야. 히트?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와, 이 뽕또래 이거. 왕건이래, 왕건이. 아, 여기가 포인트는 포인트구나.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천지를 안 했는데. 아! 컸는데, 아. 역시, 천지를 했어야 됐어. 아. 떨어졌어요. 예, 네, 컸는데, 아, 이런. 챔질을 안 했어, 챔질을. 얘는 난리가 났어요. 얘들은. 니 진짜 푸라우 나한테 난리 안 나겠다고, 진짜. 아, 멍 때리고 있다가 챔질을 안 했더니 떨어지네. 제일 큰 것 같았는데. 왔다. 히트! 좋아, 좋아. 저 정도만 나와도, 와. 어우. 저희만 안 돼, 저희만. 어? 저도 큰 거 하나 빠졌어요. 제가 그때, 운동 때라 뛰는 게 많이. 예, 아예 안, 아닙니다. 오. 아. 고맙습니다. 이 자리는 앞만 봐도 비전이 없어요. 와, 여기 엄청 시원하네요. 시원해요? 예. 그나마 시원해요. 그나마. 땀 나는 것도 같은데. 이거 어디서 팔아요? 예, 인터넷이요. 뭐라고 쓰셨나요? 우산 모자요. 예. 참 신기하네요. 중날 물인데. 물이 안 갑니다. 섬하고 섬 사이 지역이라서 그런지. 히트! 오! 이야. 저렇게. 다 어째서. 다 어째서. 아, 이 사람들이 한 마리 잡았네요, 양보를. 아니, 별 말씀, 원래 사장님 자리셨는데, 여기. 오늘은 너무 바닥에 박아버리면 안 되네. 아, 끌어오셨어요, 그냥? 살짝 들면. 아. 근데 이제 약간 박시간 느낌이 있어요. 아기를 갖고 와야 되나? 아침부터 굉장히 뜯기더라고요. 아, 이거 말이 뜯기 너무 많이. 아이고, 2차전에 한 마리도 못 건졌네. 잘 넘으세요. 어우, 어우, 전망 좋은데요? 어우, 여기가 바람 더 많이 분다. 예. 아, 저 옆에 있는 완전히. 어우, 좋아. 아주 좋아. 와, 여름 낚시가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는데. 날씨가, 아우.
아, 한 마리 왔네. 어우. 봅시다. 예. 아이고, 참. 아, 그래도 한 마리 챙겼어요. 올라오긴 올라오는구나. 어? 1kg 돼서 와. 한타스 12마리네. 참 힘드네. 아, 우리 후임이 난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후임마다 난리가 났다. 후임은 난리가 났다. 프로 한번 가. 프로 한번 가. 처음부터 후임스 같고. 아, 후임이 어? 아, 이거 참질 안 했는데. 뭘까? 와, 무너네. 요건 챙겨도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내놔. 아, 자식 참. 네. 면회. 야, 글리가면 안 되지. 13마리. 20마리 못 채우겠네요. 체력이 안 되니까 뭐. 제 평생 이런 더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살벌하다, 더위. 와. 오, 히트! 다시 걸었다. 예, 딴 데보다 조금 깊네요. 다시 걸었다, 저 이쪽 라인에 에이스신데 두 번 빠치시면 안 되시지. 오우, 와, 뭐, 내리면 어디죠? 오우, 사이 좋아. 와, 700 나가 있네. 에이스는 그냥 에이스가 아니야. 그렇죠. 마리수도 그렇고, 사이즈도 적죠. 솔바람이 불 때, 정신 챙기고. 14마리, 이건 챙겨도 되겠습니다. 어, 거기서 보긴데, 사장님! 예. 자, 14마리. 밥 먹은 게 소화되면서 이제 힘이 좀 나나봅니다. 휴가 첫날이라. 많이 잡아봐요. 요 펜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계속 먹기는. 라면 한번 끓여 먹고 또 숙회해서 한번 먹고. 어르신하고 같이 오신 부자 조사님께서 계시는데 저는 4마리인가 5마리인가 챙겼고 저도 좀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조금 작은 사이즈가 나와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거 잡았다가 욕 먹겠습니다, 깔 거. 네, 저분들 좀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돌아온 건 아닌데, 아, 작은 목표가 생기니까는 힘이 좀 나네요. 15마리. 에휴, 작다. 이거. 요거. 예. 자, 화채입니다, 화채. 원교회복제. 잘 먹겠습니다. 시장에는 잘 하면 안 가도 될 것 같다. 사장님께서 우리 말 들으시고. 아유, 그래도 어르신 포기 안 하시고 끝까지 하시는데요. 포기 안 하시고. 다섯 마리 잡아야 될 텐데. 두 마리 잡아놓고. 나는 선장님이 형님이 하시길래 가끔 나와서 잡아서 드릴 줄 알았어. 아, 두 마리 아까 제가 보여줬습니다. 5분에 두 마리. 5분에 딱 두 마리 잡는 거 보여줬어요. 콜라니까. 두 번째 제가 두 마리 잡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안 된다. 내가 지금 마법공원을 잡았으면 한 50마리는 잡아. 아유, 진짜. 콜라 이제 다 치우게 됐어. 마법공원 잡아. 네 치우게, 마법공원 하지 마라. 아니, 나는 지나고 와가지고 삼척도 앞바다에 문을 꽃이 피고 여모 올라오는 줄 알아. 여모에 올라왔는데. 아까 여모에 계속 올라왔는데. 와. 선생님 장원이시죠? 아니. 한 30마리 안 잡으셨어요? 아니. 얼마 잡았어? 계속 건지시던데? 사장님 몇 마리 정도 잡으셨어요? 저요? 예. 개털이에요. 32를 개털이라고 하는 거예요? 32를? 사장님 20마리 넘게 잡으신 것 같은데? 최소 15마리 정도. 그죠, 예. 아까 현기증이 너무 나가지고. 제 손실 안에 들어가 쉬려고 했었어요. 아 근데 문을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아 진짜 영상 보고 배웠다니까요. 그 잡는 뭐. 아. 저는 오늘 완전히 죽었는데. 저 오늘 카운터에 된 게 15마리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는 챙긴 거는 5마리 정도밖에 안 되고. 저번에 저 왔을 때는 좀 시야가 컸거든요. 제가 17일날 왔어요. 7월 17일날 출조 버스 타고. 그러니까 계속 영상 보면서. 네. 저는 이제 던지는 거는 못 하니까. 아니, 던지시는 거는 그 이런 거 보통 문어낚시하면 싱크가 좀 무겁잖아요. 16호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두 개 세 개 다르니까 물 저항이 빨라가지고 좀 점점 높이게 돼요. 20호, 25호, 30. 저 지금 30호 달고 하는데. 예, 이걸 오버헤드 캐스팅 뭐 이렇게 하면 조리 때 달아갑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해가지고 처음부터 서밍 이 엄지손가락으로 서밍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여기 앞에 던지시다가 점점 하시면 늘어요. 많이 배웠죠. 방송 제가 방송이 몇 개 없었어요. 제가 처음 시청할 때는 방송이 몇 개 없었어요. 아니 제가 왜 알고 있냐면 네. 거기 방송에서 네. 그 같이 계신 분이에요. 네. 오 생각보다 덩치가 크시네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쳐다봤는데 어? 그 얘기 여기서 많이 봤는데 태클박스에 그 얘기 세워주는 게 딱 보이네요. 얘기 엄마한테 유튜브 하시는 분.
아니, 오늘 보니까 문어는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아. 아니, 아니에요. 제가 진짜 영상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영상 보고 챔질, 어? 그 타이밍, 그런 거 저, 그런 거 저 보는 건 좋아해요. 아. 아, 근데 되게 보기 좋으세요. 애처가신 것 같아.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받아서 많이 잡으셨나? 제가 보기엔 줄 잡아 20수는 훌쩍 넘었어. 저는 죽도록 했는데 15마리인데. 아, 이거 저거 죽이라 저거 진짜. 아. 예예. 예. 잘하셨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빨리 끊어야 돼. 예예. 예. 저는 통발도 건지기 싫더라고요. 싫겠더라고요. 통발은 기대하는 맛이 있잖아요. 속에 문어 있을까 하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죠. 예예. 예. 시청자님을 뵙고 더위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피곤함이 싹 가시네요. 유튜브를 보시고 문어 잡는 걸 배우셨대요. 근데 와, 제가 뵙다 보니까 계속 잡으시던데. 너무 잘 잡으시던데. 제가 한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잘 잡으시고. 사모님, 쭈꾸미를 그렇게 잘 잡으신다면서요? 표현이 쿨하신데. 여기가 거긴가? 아, 저거 보니까 생각난다. 바람 장난 아니게 불고. 히트! 오,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이영우님, 영상 보고 챔질 타이밍 보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스승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많이 잡으셨어요. 아, 오늘 더위만 아니었으면 정말 더 많이 반가워하면서 옆에 찰싹 붙어서 낚시하고 했을 텐데 오늘 더위가 살인적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일반인보다 더위에 좀 많이 약한데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제 다가가서 뭐 대화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더위가 저를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오전 중에는 앞에 선수 쪽에 오르락내리락 조금 하니까 약간 좀 현기증이 나가지고 멀미약을 먹을까 했더니 멀미 그런 종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거지로 초코바를 하나 먹고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튼 물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나름 전투 낚시를 했는데 15마리 오늘은 15마리 있습니다. 와, 이 폭염에 출조하세요 하기도 추천드리기도 뭐하고.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어느 누구 하나 포기하신 분 없이 했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삼천포 쪽에 오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추천이나 이런 거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는 하기 싫고 원래 낚시 오면 포기하는 성격은 아니라서. 자, 이렇게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면서 여러 포인트 들렸다가 찍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오늘 15마리 했고 챙긴 거는 방생 사이즈에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 톱박이 깜냥이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담아야 했습니다. 뭐 애들이랑 휴가 온 첫날이고 숙회 라면 문어 라면도 좀 먹어야 되겠고 해서 4마리 5마리 정도 담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옆에 조사님 좀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잡아드리진 못했네요. 폭염에 조금에 그래도 열심히 하면 후회가 없더라고요. 비록 15마리 뿐이지만은 좋은 추억 갖고 또 시청자님도 뵙고 나름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